페이지 157페이지 소유격관계 대명사만 보고 프린트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격관계 대명사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연결해주면서 뒤에 소유격을 먹는 관계대명사겠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있다? 후스가 있고, 선행사가 사람이건 사람이 아니건, 즉 동물이건 사물이건 다 사용한다. We are looking for a girl. 우리는 한 소녀를 찾고 있다. Her name is Jennifer. 그녀의 이름은 제니퍼이다.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 우리는 이름이 제니퍼인 소녀를 찾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중복된 부분이 그런데 a girl하고 her name에서 her까지만 중복이 되죠. 그녀의라고 하는 그녀의가 소유격이에요. 나의 자동차. 나의가 소유격이죠. 너의 뭐 노트 할 때 너의가 소유격인 것처럼 a girl과 her가 중복이 되고 선행사는 당연히 a girl이 되겠죠. 이름이 제니퍼인 소녀. 이렇게 소녀를 꾸며주니까. 소녀까지 써요. We are looking for a girl. 소녀는 사람이고 뒷문장에 보니까 이게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소유격이에요? 소서 중에 뭐라고요? 소유격. 그러니까 후스를 쓰고 후스가 허를 먹었죠. 먹어버리는 문장의 나머지 제니퍼, name is Jennifer 이렇게 하면 We are looking for a girl whose name is Jennifer 해석할 때는 이름이 제니퍼인 소녀 이렇게 선행사를 꾸며준다. Bill has an old car. Bill은 오래된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 Its color is blue. 그 차의 색깔은 그것의 색깔은 푸른색이다. 그러면 빌은 색깔이 푸른색인 오래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중복된 부분이 올드카하고 is 그 자동차의 색깔 할 때 자동차의가 소유격. 사물이고 소유격. 일단 소유격은 무조건 후스. 후스가 있지를 먹었죠? 먹어볼 문장의 나머지 이렇게 적어주면 color is blue. 해서 해석은 색깔이 푸른색인 자동차.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다. Mrs. Brown has pet dog. 브라운 여사는 애완용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그 개의 꼬리가 매우 짧다. 그러면 브라운 여사는 꼬리가 짧은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pet도그하고 his. 그 다음에 his가 없어지고 소유격. 나머지 부분을 적어주면 her is pe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를 잘 보면 개의 꼬리, 자동차의 컬러, 소녀의 이름, 뭐 이런 식의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명사 간의 소유격 관계 대명사의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I've cat. 나는 고양이란 말이 가지고 있다. 고양이의 꼬리가 길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꼬리가 긴 고양이. 답은 어떤 거다? 후스가 되겠고요. 1번의 후스. Abby lives in a house. Abby는 집에 살아요. 어떤 집? 포인트. 그 집의 정문이 빨간색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도 후스가 되겠죠. 그러면 문이 빨간색인 집에 살고 있다. 3번. This is the man. 이쪽은 사람입니다. 남자입니다. I told you about. 어? 여기는 소유격 아니다. 나는 말했다. 너에게 누구에 대해서? 그 남자에 대해서. 하여튼 about 다음에 여기가 힘이 여기 있었겠죠. 힘. 힘은 목적격이에요. 힘. he가 주어. 힘은 목적어죠. 그래서 원래는 I told you about him 했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whom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뒷문장에 넣어가지고 어떤 역할인가? 요게 여기 뒤로 가면 소유격이죠? 고양이의 꼬리, 집의 정문. 근데 여기서는 그 남자의 뭐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집에 집어넣, 뒤에 집어넣으면 I told you, 난 너에게 말했다. 그 남자에 대해서 이게 힘이 되는 거죠. 소유격 관계 대명사인 whom이 답이에요. The room, 그 방은요. 자, was painted yesterday. 어제 칠해졌다. 자, 이때는 방을 뒤에 집어넣어 보니까 여기가 방이 들어가겠죠? 주어예요. it가 되겠죠? The room was painted. 주격관계 대명사인 which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 칠해진 그 방은 still drying. 아직도 건조 중이야. 그 다음에 we helped a woman. 우리는 한 여성을 도왔다. 차가 고장났다. 그 여성의 자동차 이렇게 되겠죠? 그 여성은 자꾸 끊기죠? 여성의 자동차. 여기는 홀스가 답이 되겠네. 이상하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자꾸. 유기할 때 잘 나오는데. woman, 한 여성. 그 여성의 목소리가 양처럼 들린다. 이렇게 되겠죠? 여성의 목소리 하니까, 호스. We need to reduce use of fossil fuel. 우리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연료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때는 호스예요. 가격이 오르는 연료. 그래서 연료의 가격. 연료의 가격. 이렇게 소유격 관계 대명사. 터바코, 담배는 식물이다. 어떤 식물? 자, 리브스는 나뭇잎이죠. 그 식물의 나뭇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담배 만들 때. 담배의 나뭇잎이라니까? 그렇지, 후스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요 밑에 있는 것을 배열하라고 했죠? 배열. 있는 단어를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지붕이 빨간 그 집은 우리 삼촌의 집이다. 그 집은 우리 삼촌 집이다가 The house is my uncle's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he house whose roof is red. 지붕이 빨간색인 집. 이걸 해놓은 거죠. 지붕이 빨간 그 집.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The house whose roof is red.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는 부인의 명성이 높은 작가. 부인의 명성이 높은 작가. 부인의 명성이 높은 작가. 이걸 만들어주는 거죠. So I know a man. Wife is famous author. 부인이 유명한 작가인 남자. 남자까지구나. 부인이 유명한 명성이 높은 작가인 남자. 할 때 그 남자를 a man whose wife is a famous author. 이렇게 되겠죠. 높이가 50m가 넘는 그 탑. 높이가 50m가 넘는 그 탑. 그게 그 탑이 the tower whose height is over 50 meters.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was built. 이렇게. 나는 형이 잘 알려진 작곡가인 친구. 형이 작곡가인 친구. 그 친구를 I have a friend whose brother. 친구.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brother가 유명한 작곡가인 친구. A friend whose brother is well-known composer. 깃털이 화려하고 우아한 저 아름다운 새. 저 아름다운 새가 a beautiful bird whose feath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Look at the beautiful bird whose feathers are colorful and elegant. Elegant가 우아한. 여기 있는 문장은 암기. 또 끊어졌어. 연결되라! 그렇지. 암기. 다 적으셨나요? 그러면 프린트를 나눠줄 테니까. 프린트를 한번 풀어봅시다.